15승이 하셨고요. 9.3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오케이. 이거 알아요. 자, 선생님 수업 해야 되니까. 네, 오케이. 오, 모르는데 신기하게 생겼네. 자, 그래서 자, 김민준 씨는 가서 하시고요. 백민준 씨는 자, 얘를 어떻게 소리 나오는 걸까요? 웨트. 그렇죠. 잘 생각하네. 웨트. 웨트. 오케이. 그래서 W는 그렇죠. W는 우 소리 나고. 근데 말씀. 그다음에 E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에. 그렇죠. 에도. T는 합쳐서 웨트. 그럼 E가 내는 소리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죠. 첫 번째 E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잘 살리는 소리 E 에 어. 여기서는 에가 됩니다. Wet. 예. Wet. 그럼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Fox. 그렇죠. Fox죠. F는? 순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O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 그렇죠. R가 됐죠. 그 다음에 X는? X. 자, 먹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글자가 두 개가 맛있어요. 있는데요. Thank you. O하고 O는 네 가지 소리죠. 그 다음에 X가 내는 소리 세 가지. X는 잘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려면 모르겠다. 일단 O부터 내 이름을 불러줘. O. O. 대표 소리 두 가지. 아. 아. 아도 맞고. 헤이. 헤이. 자. 오. 아야. O. O. 아. 뭐라고요? O. O.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O가 내는 소리 네 가지는 뭐라고요? 아. 오, 오, 아, 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아. 아가 됐죠. 자, 그 다음, X가 내는 소리 혹시 기억나나요? 헐, 저 이거 다이요? X가 내는 소리 혹시 기억나나요? 크. 자, 제일 먼저, 즈야, 즈. 즈. 그 다음에, 그, 즈. 그 다음, 크스. 그래서 뭐, 즈, 그, 즈, 크스. 즈, 그, 즈, 크스. 뭐라고요? 즈, 그, 즈. 자, 선생님 입을 한번 보면, 즈, 그, 즈. 오 마이 갓. 이 모양이 다 똑같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 여기 이거 소리 알잖아. 응, 세 번, 네 번 쓰는 거야. 아, 다섯 번 쓰는 거야. 아, 요거 한글로 쓰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 써요. 소리 내면서 다섯 번 쓰는 거야, 소리 내면서. 요거 똑같지요? 응, mat, mat, mat. 아, 그럼 이거 M-E-T니까 여기다 M-E-T 적어요. mat, mat 소리 내면서.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시청. Fox. Fox. 집에서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 추가로 내는 거야. 아, 귀찮아. 오케이. 집에서 해오면 누가 안 했대. 집에서 일로 해요. 아니, 집에서 자, 잠깐만. 집에서 일로 해요. 지브라.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브라. 지브라. 이러네요. 그러면 Z는? Z. E는? E. E. B는? B. B. R은? R. 어는 없어질 거니까 낮겠었고요. 그 다음에 A는 아 그렇죠. 뭐 A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애매한 소리야. 뭐 A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뭐 이래. 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E는 아까도 봤다시피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E, E, O. 그렇죠. E, E, O. A는 좀 욕심장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대표 소리. 에, 아. 에,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어. 참, 민준이 오늘 공부 몇 시까지 가야 돼? 몰라. 지금은 3시 20분이야. 4시까지 가면 돼? 말을 좀 해줘봐. 잘 모르겠어. 아니면 아는데 얘기하기 싫을 거야, 뭐야. 일단 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아가 됐고, 그 다음에 이가 됐습니다. zebra, zebra. 들어보겠습니다. zebra, zebra. zebra. 그죠. 자, 오케이. 얼른 말이란 뜻이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됐다? 요요. 요요. 자, Y도 잘 등장하지 않는 녀석이니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Y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렇죠. 아이 소리 있죠. 또 이도 있어요. 아이 그렇죠. 그다음에 줄여서 선생님이 짤막이라고 해요. 짧은 막대기. 여기서는 짧은 막대기네요. 그래서 네. O가 그렇죠. O가 O 했는데 Y 때문에 요요가 됐네요. 오케이. 요요.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Water. Water,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조금 못낸다고 wate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 Water. 정식 발음은 water겠죠. Water. Water. 그래서 W는 U. A는 힘빠졌는 모양이네. O. T는 그다음에 E도 힘빠졌는 모양이네. R은 R 합쳐서 water. Water, 그렇죠. 근데 얘는 water 이럴 거야 아마 미국 사람이라서. Water. Water. Water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뭘까? Yellow. 그렇죠. Yellow. Yellow. Okay. Yellow. 오케이. 그러면 what? E부터 하자. E는? 어, 뭐예요? 요것도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요건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yellow라며. 얘만 알파벳부터 하자. 알파벳부터. 이거 이거 하는 방법 뭐 했어? 가르쳐 주고요. 그렇죠. E는 A가 됐죠. 그 다음에 Y는? 아니가 아는 거고 짧은 막대기. 그렇죠. 짧은 막대기. 이건 예 됐죠. 그 다음에 L은? O. 그 다음에 O는? O. W는? 자, OW는 아우나 오우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Yellow가 됐죠. Yellow.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Zoo. 그렇죠.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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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는 Zoo. 그렇지. 이 양치할 때 이 하잖아, 그렇지? 그때처럼 이 모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막 지리지리해. 그다음에 OO는 U. 그렇죠. OO는 U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될까? Zoo. Zoo. 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했던 거 시험 잘 치고 시험지부터 내고 그다음에 다 하도록 하세요. 네. 오케이.